화이팅! 두드림 시즌 3 세 번째로 탐방을 떠난 한국 뷰티 고등학교의 뷰꽃들의 팀. 뷰티 트렌드를 엿보기 위해 서울로 향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현장. 곁눈질로 배워본 실력들로 한국 뷰티고만의 뷰티 트렌드도 만들어보고.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뷰티고 에이스 뷰꽃들의 친구들의 아직 끝나지 않은 탐방 이야기.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겠어 엄마. 너무 슬퍼. 탐방 3일차. 오늘은 미용 현장을 찾아 실무 경험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미나자. 와. 일을 체험, 스텝 체험을 할 거예요. 와. 잠실에 위치한 E24의 매장. 멀티플렉스 안에 자리하고 있어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헤어와 메이크업은 물론 네일과 헤드스파까지 그야말로 복합 뷰티 공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본사 이가자 헤어비스 본사 영업부의 지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조용일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현장 실습을 좀 제가 맡아서 좀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부족한 부분은 뭔지 좀 체크를 해주려고 하고요. 와. 혹시 헤드스파가 뭔지 아세요? 마사지? 마사지.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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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모공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가 각질 같은 것들을 녹여주고 없애주고 하면서 고객님의 두피를 보호해주고, 결국은 나아가서는 고객님의 두피 질환을 방지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일단 이거는 헤드스파 기계라고 해서 나노 이터처럼 잘게 쪼개어져서 나오는 분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반 샴푸로는 빠지지 않는 것들을 모공 안에 더 깊숙이 해가지고, 일단 이걸 이렇게 뜨는 걸 섹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떠서 고객님 모공 사이사이를 길을 만들어서 이대로 따라가면서 해줘요. 근데 이게 천연 성분이긴 한데 얼굴에 닿았을 때 굉장히 찝찝해 하실 수 있어요. 어머, 아니 얘네들 왜 이래? 해봐야지 이따 손님한테, 고객님한테 해드릴 수 있죠. 고객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줄 수 있지. 아, 아이들의 소극적인 모습에 살짝 언짢아지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두상을 만져보면 이쪽 두상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왼쪽이.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뜨는 거예요. 그런 데는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눌러줘야 되겠죠. 식혔다가 바람을, 뜨거운 바람을 줬다가 눌렀다가 좀 식혔다가 다시 뜨거운 바람 줬다가 눌렀다가 식혔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옆에가 그냥 말리신 것보다는 훨씬 많이 죽습니다. 예비나 드라이어는 잡아봤지?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째 하는 모습이 영... 아, 실습보다는 카메라에 더 집중하는 것 같은데. 아, 차장님 화났다. 현장에 나가더라도 뭘 할 때는 기회를 준다는 건 아무한테나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항상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겁내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기회를 주셨을 때는 진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이 있으시고 후배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망치더라도 한번 하는 게 제가 더 느는 것 같아요. 너 연예인이야? 너 방송 촬영하러 왔어? 방송 촬영도 마치고 넌 배우러 왔잖아. 안 그래? 아까 선생님들도 웃으면서 말했지만 인턴분들한테 기회 한번 주는 게 쉽지 않아. 아까 말했지, 넌 이렇게 빼면은 같이 일 못해.
오늘 지금 이렇게 촬영한다는 목적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회도 많이 주고 다양한 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네도 그 정도의 보답을 해야지. 그래야 조금 더 시간도 안 아까울 거 아니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안 물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회원들도 이제 어떻게 당황하시고, 어?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처음 보는 기계라 더 자신 없었던 아이들. 선생님의 따끔한 한마디에 뷰꽃들의 친구들이 달라졌습니다. 있죠? 갖다 대고 눌러요. 와요. 진짜? 안 어렵죠? 네? 얘들아, 백문이 불여일견 알지? 어? 행여나 실수할까 걱정하는 마음은 이제 그만. 이렇게 직접 해봐야 실력도 늘고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지. 허허, 아이들도 점점 자신감이 붙는 듯한데요. 어, 말썽해졌습니다. 아유, 녀석들. 그래, 스스로도 뿌듯하지? 그러면 여기 잠실 롯데점은 저희 지금 다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이제는 저희 부천 스타필드점으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 잠실에서부터 경기도 부천까지 아이고 멀리도 갔다. 이번에 찾은 곳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 매장. 커다란 쇼핑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기들 머리 자르는 키즈 중이에요. 귀엽다. 야, 차도 비쌌어요. 아, 와, 귀엽다 이거 진짜로. 의자도 보면 돼지랑 코끼리랑 아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벽에도 저렇게 좀 꾸며놨어요. 아, 진짜 귀엽다. 고객님한테 직접 시술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할 테니까 미리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을 안 다음에 제가 평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야, 한번 배웠다고 거침없이 시술을 해나가는 회원이. 풍기는 포스만큼은 이미 디자이너 선생님 못지않습니다. 모공 청소 뒤에 시원한 안마도 잊지 않는데요. 손님이 엄청 좋으시네요. 사랑했다. 예빈이와 지인이는 머리가 긴 여자 손님 담당. 자, 이거는 고객님 머리는 마네킹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고객님이 거울로 봤었을 때 자기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어요. 그죠? 내가 불편하면 내가 자세를 숙이던가 아니면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고객님 잠시만 고객 머리 좀 숙여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고객님 입장에서 엄청 불쾌하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걸 하기 전에 엄청난 양의 연습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여기 오픈하기 전에 저희 인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샴푸 연습만 했어요. 네. 경력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샴푸 연습만 시켰고 그런 정도 해야지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했었을 때 두려움이 없고 네. 그렇게 좀 가능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시술하는 것에만 급급했지 시술 받는 고객님에 대한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던 아이들. 아유, 오늘 많은 거 배우고 간다니들. 헤드스파는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서비스로 물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데요. 물소리보다 머리 감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건 기분 탓이겠죠? 보세요. 해온 대로 차근차근 찬바람과 더운 바람을 번갈아가며 헤어를 마무리 짓는데요. 손님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시원해요. 힘들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조금 재밌었어요? 네? 조금 재밌었어요? 네, 조금. 힘들어요. 처음 해보셔서 되게 낯설고 힘드셨을 텐데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평가를 해드리자면 이 친구는 미용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말리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굉장히 대담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은 손에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마사지도 잘 하시고 샴푸도 하실 때 보니까 좀 서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빈님은 샴푸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오늘 샴푸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제일 잘 해주셨고 그리고 할 때 보면 표정에서 뭘 해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진지하게 임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오늘 수고하셨고 정말 잘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아직 미숙한 게 당연한 거죠. 미숙한 게 당연한 건데 되게 열심히 진지하게 잘 임해주시려고 하셔서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난히 긴 듯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니 아직 지나가면 안 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로. 생일 축하합니다. 나 또 눈물나. 사랑하는 문예빈. 눈물나게 하노.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에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엄마! 엄마 있잖아. 엄마 나 놔줘서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게 또 이 호텔에서 미역국 끓여준 거. 오, 나 근데 그거 한 입 먹으신지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먹고 한 입만 먹고 안 먹어. 너무 슬프다. 나 이런 말 엄마한테 하니까 너무 슬퍼. 너는 이런 말 자주 해? 나 엄마한테 이런 말 자주 안 해. 나 너무 이렇게 말하다 엄마한테 말하다 눈물 터질까 봐. 그걸로서 못해. 그래? 그럴 때 아니면 안 되겠어. 네. 또 아빠가 미역국 먹었냐 그러니까 또 눈물 잘잘 날 뻔. 잘했어. 어느덧 탐방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진짜 보이셨나요? 아니요. 누워있어. 오늘 떠나는데. 빨리 제주도 가서 친구들이랑 가족들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시고 있네. 예빈아. 반숨인 상태. 자, 여기 한 번씩 봐줄까요? 여기 한 번씩 봐주세요. 여기 한 번씩 봐주세요. 탐방 마지막 날 찾아온 이사의 하감동점. 이곳에선 특별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우리는 한국 뷰티 고등학교 에이스 북끝들의 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은 이제 선생님 도와서 옆에서 서브 봐주는 역할인데 한 분 한 분 역할을 맡아가지고 시술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줄게요. 귀여움으로 똘똘 뭉쳤다 예빈이와 디자이너 수정쌤. 하나 둘 셋. 어색한 듯 어색하지 않은 선후배 사이 지인이와 디자이너 앤디쌤. 머리카락 한 번만 올려줄래? 예빈이는 지금부터 수정 디자이너의 보조를 맞춰 남자 손님의 퍼머를 도와줘야 하는데요. 오, 역시 한국 뷰티고의 에이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여기는 볼륨감이 들어가야 해서 조금 작은 롯데가 들어갔고요.
이런 이제 라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굵은 노트가 들어가요. 네, 그냥 눈치껏? 이런 거 보고? 그렇죠. 야, 예빈이는 몇 달 전부터 여기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노트 꺼내는 건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아, 그거 아니에요? 젖은 걸로 꺼냈네. 건네줄 때 이렇게 선생님 속도 맞춰서 이렇게 일 도와드리는 거랑 일단 눈치가 있어야, 진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실 일에요. 다 집중을 해야 안 까먹고 할 수 있어요. 헤어 시간이 되었어요. 섹션 나누고, 섹션 나누는 것까지 하나요? 제가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할 때도 섹션 나누지 않아요? 흰색으로. 똑같이. 한국 뷰티고 선배인 앤디 디자이너와 함께 손님 염색을 맡은 지인이. 아직 1학년인 지인이는 다른 언니들에 비해 실습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렇지. 다정한 선배님의 리드로 차근차근 염색에 도전해 봅니다. 분사가 되면 멀리서 분사가 되면 날아가잖아요. 가까이서 뿌려줘야지 이 입자들이 모발도 되고 침투도 잘 되고 유지기간이 좀 오랫동안 유지되니까.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일단 한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 여러 자격증도 다 따고 두루두루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 이야, 고무장갑 끼는 모습이 사뭇 비장해 보이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활동, 학생들끼리 손님 염색해보기. 먼저 염색 도포할 때는 가장 편하게 페이스라인 있죠? 페이스라인 먼저 발라주세요. 두피까지 그냥 하세요. 그렇지. 이렇게 나누고 넘기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배울 수는 있는데 가발로 아마 배우고 거의 이제 3학년 실습하기 전에는 배우는 것 같은데 1, 2학년 때는 조금 힘들죠, 배우기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도포를 하는 이제 기술 훈련도 당연히 연습해야겠지만 소통하는 능력도 꼭 키워야 되니까요. 오케이, 아, 잘했어. 학생들이 염색한 머리에 선배님의 커트 기술이 더해지면 오늘의 헤어 완성. 선생님이 커트는 선생님이 하지만 서브를 보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나 고객님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얼굴에 머리카락이 떨어졌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주고 고객 샴푸할 때 두상 만지잖아요. 두상 만졌을 때 아, 이 고객님은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들어갔네, 그죠? 뒤에가 볼륨이 없네, 볼륨감이 있네,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고 나서 시술할 때 보면 아, 선생님이 이 부분은 볼륨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눈으로 보고 연습하다 보면 기술이 되고 자기가 터득하게 되면 당연히 남들보다 다른 그런 머리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죠. 배운 대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예빈이. 손님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 하늘도 용납치 않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이 머리를 자르는 내내 집중, 또 집중. 아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한 거는 별로 없는데 조금 뿌듯하고요. 항상 저를 가꾸기에 약간 더 집중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고객님들도 꾸며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는데 배울 수 있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에티켓, 예절 같은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응대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진로를 설정할 때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가자이리스에서 많이 본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적응력도 좀 빨랐던 것 같고 말도 되게 잘 듣고 좀 달랐던 것 같아서 다른 애들인 것 같아서 되게 제가 어릴 때 어땠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명함인데 연락 궁금한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연락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마지막 일정 끝. 이제 어디로 갈 거죠? 이제 제주도요. 마무리하자. 네. 한국 뷰티 고등학교 뷰 끝. 네. 네. 파이팅. 먼 훗날 멋진 디자이너 선생님이 될 뷰꽃들의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번에는 호텔이다. 네 번째 탐방주자, 호텔리어를 꿈꾸는 제주고등학교 은가비 팀.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를 찾았는데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어떤 탐방을 펼치게 될까요? 진짜 실감나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왜 이렇게 웃겨? 나 오늘 화장 완전 웃기게 됐네. 야,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올리지 말아주세요. 깜짝 머리 가리고 자는 걸로 해주세요. 나 오늘 거 너무 웃겨? 선생님이 너 때문에 더 외소해 보이시네. 네, 이게 제일 귀여워요. 제가 숨어서 찍었네요.